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창 패밀리 제작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 패밀리는 창 프레임이 있고 내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패널 유형이 조합되어 패밀리별로 제작해 왔습니다. 창 패널 패밀리를 유형별 제작하여 하나의 창 패밀리에서 통합 관리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로 제작되었습니다. 창 패밀리 개수가 너무 많아져 관리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 패널 유형 중 미석이와 여다디 창을 한 패밀리에서 제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한 창 패널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여다디 창과 미석이 창 패널 제작을 했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제작한 패밀리에 수평 프레임 바를 설치하고 하부에 여다디 창을 만들 수 있으며 커튼월과 같은 방식의 창대 높이 부분이 유리인 창으로 변경해 창 패널과 고정 유리 유형 확장이 가능합니다. 더 확장을 하여 여러 수직바를 설치해 창 플레임을 설치하여 여러 개의 창을 추가한 유형이 제작 가능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패밀리로 여러 유형을 확장할 수 있는 패밀리를 제작하기 위한 첫 패밀리가 창 패널 패밀리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창 유형별 창 패널 패밀리를 유형별로 제작하고 창 프레임이 있는 창 패밀리의 로딩에 배치하여 여러 가지 유형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패밀리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창 패널 참조 평면 매개 변수 설정입니다. 추가하여 프로젝트 창용 참조선 설치와 매개 변수 각도 설정, 창 패널 기호선 스케치를 합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매개 변수 치환 높이 설정은 지정됩니다. 창 패널 패밀리 작성을 시작합니다. 미터법 일반 모델.rft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패밀리 작성을 시작합니다. 패밀리 작성 창이 열리면 이전 작업 뷰 창을 모두 닫고 뷰창 정리를 합니다. 추가하여 3D 뷰창을 열고 모든 작업 창 틀 타일 창 모아보기를 합니다. 작성 탭 참조 평면을 클릭해 창 패널 모델 레이아웃 용 참조 평면 스케치를 합니다. 참조 평면 뷰창에서 창폭 좌우변으로 참조 평면 스케치를 하고 입면 뷰창에서 참조 평면 스케치를 하여 모델링 레이아웃 스케치를 합니다. 참조 평면 뷰창에서 좌우 창폭용 참조 평면을 스케치하고 치수 지정,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뷰창으로 이동 후 왼쪽 뷰창을 클릭해 뷰창 추가를 합니다. 왼쪽 뷰창에서 참조 평면을 클릭해 창 패널 입면 참조 평면 스케치를 합니다. 하부 참조 레벨에서부터 상부로 순차적으로 참조 평면 스케치를 합니다. 952,900 간격 띄우기를 기입해 수직 참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900은 창 입면 높이용이고 50은 창 프레임용 참조 평면이고 마지막으로 2000은 프로젝트 세로 높이용 참조 평면 간격 띄우기 합니다. 참조 평면 스케치가 끝나면 치수 지정을 합니다. 다음은 경사 프로젝트 창 치환 수직 변환용 참조 평면을 추가하여 스케치합니다. 세로 높이 경사 치환용 참조 평면을 스케치하고 치수 지정을 합니다. 이제부터 참조 레벨 뷰창에서 치수 매개 변수 설정 신설을 합니다. 먼저 패널 길이로 합니다. 패널 폭으로 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룹은 구속 조건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왼쪽 뷰창으로 이동해 하부 치수 하부 높이 매개 변수 신설을 합니다. 다음은 패널 높이 치수 매개 변수하고 그룹은 구속 조건으로 합니다. 다음은 치환 높이 치수 매개 변수로 합니다. 다음은 치환 두께 치수 매개 변수 신설을 합니다. 나머지 50 치수 치환 두께 치수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합니다. 매개 변수 신설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갑니다. 이제 경사 프로젝트 창 기준 참조선을 스케치합니다.
3조 평면을 45도 각도로 스케치합니다. 이제 3조 평면에 3조선 끝을 정렬 잠그기 합니다. 세로 3조 평면에 그리고 가로 3조 평면에 정렬 잠그기 합니다. 이제 경사 부분 치수 지정을 합니다. 각도 치수를 선택해 매개 변수 신설을 합니다. 이름은 각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주석 탭 기호선을 클릭해 3조선의 상 패널 스케치를 합니다. 선 스타일은 절단 은선으로 하고 배치 기준면에 선택을 클릭해 3조선을 선택합니다. 선 선택 툴을 클릭 잠그기 체크, 간격 띄우기는 50을 지정하고 3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패널 전면 배면 기호선 스케치를 하고 전면 배면을 연결하는 기호선 스케치를 합니다. 기호선은 잠그기를 합니다. 추가하여 창프레임 폭 모델링 3조 기호선을 스케치합니다. 창플레임 끝으로부터 100간격 띄우기 합니다. 간격 띄우기 100칸 기호선 끝을 기호선에 정렬 잠그기 합니다. 패널 두께 변경 시 기호선이 잠그기 되지 않으면 모델과 함께 변경되지 않는 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창 프레임 두께가 될 기호선의 치수 지정을 합니다. 등분 치수도 지정합니다. 다음은 창 프레임 폭이 될 기호선의 치수 지정을 합니다. 치수 지정한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먼저 패널 두께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다음은 패널 프레임 폭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나머지 100치수를 선택 패널 플레임 폭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을 열어서 신설한 매개 변수를 확인하고 매개 변수 그룹 변경을 합니다. 패널 두께 매개 변수를 변경합니다. 다음은 각도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해 3조선과 기호선 변경을 확인합니다. 각도를 60도로 변경하고 확인합니다. 길이 조정을 해 조정을 합니다. 각도 변경 시 치수가 겹쳐집니다. 본격적으로 매개 변수 변경에 따른 검토를 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에서 매개 변수 변경에 검토를 합니다. 먼저 패널 두께 변경을 해서 변경을 검토하고 다음은 패널 플레임 폭을 변경합니다. 먼저 패널 높이 변경을 해서 변경을 검토합니다. 잘 작동합니다. 이제 모델링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창 패널 모델링입니다. 창 패널 돌출 보이드 돌출 유리 돌출 모델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모델의 재질을 지정해 구분시킵니다. 본격적으로 창 패널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작성 탭 돌출을 클릭해 창 패널 모델링을 합니다. 프로파일 스케치는 선 선택 툴로 기호선을 선택해 프로파일 스케치를 합니다. 프로파일 스케치가 완료되면 3조 레벨 뷰창으로 이동해 돌출 시작과 끝을 조정합니다. 패밀리 작성 시 뷰 절단 높이는 약 900 정도입니다. 창 패널 패밀리 돌출 시작과 끝 핸들러를 이동해 3조 평면에 잠그기 확인합니다. 완성된 창 패널 모델을 확인합니다. 모델 화면 표시를 색상 일치로 변경해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성 탭 보이드 돌출을 클릭해 창 패널 플레임 폭 내부 돌출 모델링을 합니다. 선 선택 툴로 보이드 돌출 프로파일 스케치를 합니다. 프로파일 스케치는 폐곡선으로 스케치합니다. 프로파일 스케치가 완성되면 보이드 돌출의 시작과 끝을 이동 배치합니다. 다음은 양 패널 프레임 폭에 치수를 기입 치수 지정을 합니다. 전면 뷰창에서 치수 지정을 합니다. 양 패널 프레임 폭 치수 지정이 끝나면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패널 프레임 폭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전면 참조 레벨 뷰창에서 모델 화면 표시를 색상 일치로 변경하고 창패널 모델링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창플레인 내부의 유리 모델링을 합니다. 돌출은 왼쪽 뷰창에서 합니다. 손 선택 툴 간격 띄우기는 12로 선 스케치를 합니다. 다시 손 선택 툴 간격 띄우기는 0으로 폐곡선 스케치를 합니다. 프로파일 스케치가 완료되면 중심간 등분 치수와 프로파일 양끝에 치수를 기입합니다. 다음 치수를 선택하고 매개 변수 신설을 합니다. 패널 유리 두께로 하고 그룹은 구속 조건으로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패널을 확인하고 전면 뷰창에서 돌출 시작과 끝 핸들러를 조절해 패널 프레임 폭 양끝에 잠그기를 합니다. 왼쪽 전면 뷰창으로 이동해 가며 완성된 패널 유리 모델을 확인합니다. 모델 구분을 위해 창패널 프레임을 선택해 재질 지정을 합니다. 보이기 재질 연관 매개 변수 패널 프레임 재질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패널 유리 재질을 선택하고 재질 패널 유리 연관 매개 변수 재질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패밀리 유형창을 열어서 등록된 재질 매개 변수를 확인합니다. 패널 유리부터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검색창에 유리를 검색해 재질 복사 변경에 유리 재질 변경을 합니다. 적용을 클릭해 지정된 유리 재질을 확인합니다. 다음 창패널 프레임 모델 재질 지정을 합니다. 기본값 재질을 복제 변경해 창프레임 패널 재질 지정을 합니다. 재질 정보 이름도 지정, 색상도 하얀색 계열로 변경합니다. 재질 변경이 되면 적용을 클릭하고 재질 확인을 합니다. 여러 뷰 창을 열어서 재질 지정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스텝은 매개 변수 수식 기입입니다. 패널 위치 치환 높이 치환 두께 수식을 기입해 패널의 위치를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매개 변수 그룹을 구속 조건으로 조정을 합니다. 지정한 치환 높이 매개 변수 수식 기입을 합니다. 경사 패널 높이를 수직 패널 높이 치환하는 수식입니다. 다음은 치환 두께입니다. 패널 위치를 지정하는 수식입니다. 참조 평면을 클릭해 수직 참조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는 우선 50으로 지정합니다. 전면 배면 간격 띄우기하고 치수를 지정 후 매개 변수 신설을 합니다. 패널 위치로 이름 지정을 합니다. 패밀리 유형창을 열어서 그룹을 구속 조건으로 변경하고 패널 위치의 순서 조정을 하고 수식을 기입합니다. 수식은 패널 두께의 반값에 코사인 각도 값을 기입합니다. 패널 위치 참조 평면의 수평 위치를 확인합니다. 매개 변수 수식 설명을 잠깐 합니다. 프로젝트 각도 변경에 따른 프로젝트 창 위치는 가로 세로 위치가 변경되어 수식 지정을 합니다. 가로는 패널 위치, 세로는 치환 두께로 매개 변수 지정을 했습니다. 각도에 따른 가로 세로 변 수식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경사 부재 길이는 패널 두께로 지정했습니다. 경사 부재 길이는 패널 두께의 반값입니다.
먼저 변환 높이는 패널 높이 반값의 사인 각도값입니다. 사인이 아닌 코사인을 사용할 경우 90도 마이너스 각입니다. 다음 패널 위치는 패널 두께 반값에 코사인 각도값 수식을 기입하여 프로젝트 창의 전면 위치를 조정합니다. 약간의 이해가 필요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수평 위치 참조 평면을 선택하고 특성 창에서 강한 참조로 변경을 합니다. 전면 배면 참조 평면. 다음은 수직 위치 참조 평면을 선택 특성 창에서 강한 참조로 변경합니다. 수식 기입한 경사 프로젝트 창을 여러 뷰 창에서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패밀리 카테고리를 클릭해 창으로 카테고리 변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조선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치수를 클릭해 치수를 생성하고 치수에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치수 매개 변수는 패널 높이 지정을 합니다. 창 패널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창 패밀리의 로딩에 프로젝트 창에 배치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